암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기 암을 찾는 똑똑한 건강검진법이에요. 자, 첫 번째 비결. 만 40세부터는 이런 검사를 시작하라. 알아볼게요. 위암, 간암, 그리고 유방암 검사를 시작하라. 그러니까 40세 이상과 이 세 가지 암이 핵심인가 봐요. 네, 2019년에 발표된 2016년 사망 원인을 보면 암 발생 통계를 보면은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는 갑상선암이 많기는 하지만 그건 이렇게 저희가 선별 검사하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요. 남성은 40에서 64세 사이에 가장 많은 게 위암이고요. 여성은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40대부터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암이고요. 간암은 좀 달라서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난 간암 검사 안 하는데 하고 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 간암은 고위험군에만 해당하는 암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간경변증하고 B형, C형 간염 보균자 이런 사람들에만 한해서 국가에서 권고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50대 사망 원인, 남성 사망 원인 1위가 간암이기 때문에 임상 지침에 따라서 40대부터 간암 선별 검사는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라에서 해주는 국가 안검진이 있는데 보통 5대 안검진이잖아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나오니까 너무 편리한데 근데 얼마 전에 방송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니까 5대 암 검사에서 폐암 검사도 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가에서 국민 전체 대상으로 암 검진을 하려면 한 두 가지 조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아주 희귀한 병이면 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업적이면은 흔하면서 또 두 번째는 검사했을 때 조기 검사할 때 발견이 되겠죠. 발견되면서 발견됐으면 치료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암들이 바로 이제 국가 검진에서 암 검진에 대한 5대 암입니다. 5대 암인 경우에는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위암, 간암, 대장암이 될 수 있는데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나 또 자궁경부암이 해서 5대 암이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거기 하나 더 붙여가지고 네. 폐암까지. 그래서 6대 암, 이제 국가 6대 암 검진이 된 시대가 됐습니다. 네.